반가운 손님들이 왔습니다. 봉주에 사는 미나 씨 가족인데요. 어머니, 누나 셋의 매형들, 그리고 조카들까지. 와, 대가족이랍니다. 결혼식을 앞두고 막내를 보러 왔죠. 아들네 집에 모처럼 오셨는데 어떠세요? 좋아요. 민정이 더요. 어머님이 저를 정말 예뻐해 주시거든요. 그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? 포기했었어요. 결혼 안 한다고 그냥 저는 좀 놀 거라고 안 간다 그랬어요.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 따로 있는 거야, 그치? 맞아요. 그 민정이가 나타나가지고 다 포기했어요. 저도 딸이 나이가 먹도록 안 가서 딸 하나인데 시집을 안 가더니 기가 막히지. 천자도 보고 싶고 지랑 또 닮은 얘기 하나 났으면 좋겠고 이제 막상 식장에 들어가야지 조금 이제 아무튼 인연이 돼서 이렇게 정말 너무 좋아요. 예, 아이고. 너무 좋은 인연 정말 우리 잘 사귀는 이제 서가고 또 얘들만 딱 넘으면 이제 우리는 뭐 그치? 아들 노래하는 모습만 보러 다닙시다 이제 같이 놀란 건 결혼뿐이 아닙니다. 갑자기 트로트 가수를 하겠다니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했죠. 하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. 반대 안 했어요. 왜 그러냐면 고집을 안 꺾으니까. 못 말려요. 하고 싶어 했어요. 꿈을 못 버리고 장모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럼 가서 열심히 해보라고. 걱정 마세요. 이제 앞으로 누가 네, 그래서 믿지요. 우리 대표님이셔. 대표님. 그럼. 이 젊은 친구들보다 막 두 배, 세 배 해야지. 그렇게 해도 안 될 판인데 하여튼 그렇게 연습해야지. 장모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가족들의 막강한 응원이 더해졌으니 든든하겠죠. 저는 진짜 아무래도 사회도 좀 어렵고 참말로 너무 그런데 잘 좀 부탁해요. 아이고 걱정 마세요. 나는 인정 그냥. 너는 또 잘해야 돼요. 그럼 항상 신문이 그럼. 이제 진짜 잘 사는 일만 남았네요. 이런 행복을 줘요.